한 걸음 먼저 만나는 뉴스, 한결 더 파헤치는 분석.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바른미래당이 지난 토요일 예비경선을 가졌고요. 예, 9월 2일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 6명을 확정해서 이 당의 화학적 결합과 이제 정치개혁을 이끌 적임자가 과연 누구냐에 대해 관련된 본격적인 경주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당내에 불고 있는 이른바 손학규 대선론에 맞설 세대교체론의 가장 젊은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분이죠.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 연결해서 당권 도전에 나선 이유와 포부, 또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치 무대에 데뷔하신 게 2011년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이제 하셨고요. 그래서 정치 입문 7년 만에 당권 도전이라는 큰 결심하셨는데요. 지금 대표 도전을 하시고 결심한 계기, 배경이 있다면 여쭐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정당을 저도 오래 경험했지만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체계를 잡는 데 좀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뭐 지난 선거에서 보여줬던 면들을 보면 후보 개개인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정당에서 어떻게 민주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지 못하고 예. 그리고 공천파동 같은 거 날 수 있느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저는 직접적으로 그 피해자로서 이번에 예. 제가 봤을 때 정당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지금 예. 우리가 말하는 많은 가치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새정치를 얘기하고 어떤 분은 뭐 다당제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은 그것들이 뿌리내리기 어렵겠다. 그래서 예. 이번에 뭐 전 아직까지 제가 정치하면서 이런저런 경험 쌓았지만은 적어도 다른 이제 국민들이 싫어하는 기성 정치인이 쌓았던 그런 안 좋은 그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이제 정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건 새롭게 한번 정치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정당 개혁, 즉 민주적 운영 자체가 일단 필요하다. 라는 그렇죠. 이제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제 손학규 대 반손학규의 경쟁이라고 지금 막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선거 초반부터 이른바 이제 대세론, 손학규 대세론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각과 분위기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손학규 대세론을 만든 분들이 이제 그걸 원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예. 지금 보면은 결국 뭐 예비 경선 결과를 봐도 알겠지만은 처음에 보면 이제 지시를 내렸던 것이 그 소위 말하는 안철수 의원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시 내렸던 것이 예. 김철근 대변인 나와서 이런 말도 했어요. 보면은 손에 손잡고 신용을 지키자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예. 이게 뭐냐면 손학규를 찍고 신용현을 찍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손에 손잡고 신용을 지켜라. 근데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지시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신용현이 당선 안 된 거 보면 실제로 그런 어떤 누구 오더에 의해 가지고 또는 누가 호사가들이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 해가지고 당원들에게 투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예비 경선에 이제 6명이 통과했지만은 보시면 알듯이 뭐 처음에 이제 호사가들 얘기하기로 국민의당 당원 수가 뭐 3배 정도 많기 때문에 국민의당 출신 사람들이 유리할 것이다 그랬는데 6명 중에 4명 지금 바른정당 출신의 인사들이 통과했거든요. 예. 그게 의미하는 것처럼 당원들은 호사가들이나 아니면은 정치꾼들보다 몇 배나 현명합니다. 그 일반 예. 대중도 그렇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 아마 방금 좀 얘기가 나오신 것 같긴 한데 사실 예. 이제 바른미래당의 뭐 최대 주주라고 볼 수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의 의중, 그러니까 예. 이른바 안심, 이게 이제 이번에 최대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예. 이 손학규 대세론이라고 하는 거 역시 이제 후보의 개인적 경륜이나 중량감도 있지만 안 전 의원의 지지가 보태진 측면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제 생각에는 최대 개파라는 거는 결국에는 안철수계도 아니고 유승민계도 아니고 예. 이번 선거에는 굉장히 화가 난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화가 난 집단의 항대가 이제 많이 득표를 가를 텐데 그 예. 화가 난 집단이 바로 이번 선거에서 본인의 노력에 비해 가지고 중앙당에서 어떤 사람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발생했던 그 공천파동 때문에 그 득표를 낮게 받아가지고 낙선되신 분들 그리고 선거비 보전도 못 받은 분들 이분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이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예. 당장 선거에 나가서 그런 불합리한 일 때문에 자기 낙선해보고 그다음에 자기 돈도 몇천만 원씩 다 보전도 못 받고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오히려 지금 굉장히 극렬 반대자가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안심팔이를 하려고 했던 후보들이 이번에 전부 다 예비경선 낙선했던 이유가 예. 사실 그 자기는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로도 받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바로 안심팔이를 당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기존의 최대 개파에 의한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넘어설 만한 강한 이제 분노, 새로운 정치에 대한 예. 분노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다른 상황들을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제 이런 상대 정당 지도부에서도 이제 원로들이 나서고 있어요. 네. 예, 당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정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따라서 네. 바른미래당 역시 이제 여기에 이제 대응하려면 원로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이제 이준석 후보와 같은 젊은 후보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여론 형성 과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제 생각에 여론은 한 번도 원로들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호사가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우리가 경험과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저는 그 경험과 경륜이라는 것들 저도 정치권에서 이제 7년 정도 언저리에서 계속 있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냥 상투적으로 이야기하죠. 경험과 경륜을 쌓아라라고 했는데 예.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경험과 경륜들이 그렇게 쌓아도 뭐 좋아질 게 없는 그런 경험과 경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면은 뭐 앞에서는 뭐 앞에서는 서로 싸우는 척하고 뒤에서 웃는 법을 배워라. 뭐 아니면 뭐 가서 술 마시면서 아무한테나 형님 동생하는 법 배워라. 뭐 이런 거 제 생각엔 젊은 사람이 정치한 데 있어서 앞으로 안 배우면 좋을 것이지 이걸 꼭 배워야지 앞으로 정치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구태 정치. 지금 아마 그래서 원로 정치인들끼리 뭔가 지금 뭐 원로 정치인들끼리 짝을 맞춰야 된다는 것도 예. 사실 보면 그들끼리 끼리끼리 하겠다는 거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저는 없어 보여요. 그분들이 뭐. 지금 젊은 세대에 비해 가지고 활동력이 뛰어난 것도 아닐 것이고 예. 무엇보다도 뭐 사실 중후함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예. 그것은 별로 이렇게 실제로 일을 많이 안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보면은 예. 예를 들어 정계 개편이나 이런 큰 어떤 건수 있어 가지고 정계 개편 정도에서 어떻게 할까 이 정도의 의미만 지금 보이고 있지 제 생각에는 뭐 당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혹시 그 원로 후보들한테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어느 당 막론하고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분위기 자체 만드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예. 그 행태 자체 기득권에 어쨌든 지금 어떤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 아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 일 많이 해서 잘하면 좋은 거지 왜 원로들끼리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점점 빼는 그런 정치를 하자고 지금 국민들을 선동하는 겁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여타 정당에서도 이제 이른바 원로들이 나서고 있는 거 이런 건 이제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네. 이제 후보님께서는 아무래도 우려가 훨씬 더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구태 정치를 네. 연장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인데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 당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당 대표 후보로서 이제 보수의 위기를 사실은 이제 직면해 계신데 이 본질이 어떤지 그리고 한국 정치에서 현재 보수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어디쯤에 있는지 좀 저는 보수 유권자가 보수 진영에게 표를 줘야 될 그 이유 자체를 최근에 예. 몇 년간 상실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게 사실 2011년 제가 정치 시작할 때부터 그게 굉장히 위기의식이 이제 고조되고 있었는데 예. 사실 그때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당시 굉장히 뭔가 인지도 높고 그다음에 개인적 지지세가 많은 후보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이기니까 착시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개혁을 늦춰왔던 것이지 예. 그 당시부터 수요가 있었고 가장 대표적으로 예전에 보면요. 한 90년대나 2000년 초반 같은 데 보면은 그래도 경제, 안보, 교육은 보수가 거의 옳지라는 인식을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인식 자체가 무너졌다는 거. 그러니까 예. 경제라는 것도 이제 낙수 경제로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측면이 생겼고, 예. 교육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 공정 경쟁이라는 그런 교육의 가치가 있었는데, 그게 많이 사라져버렸고, 예. 예. 그 외에 안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안보는 그래도 아직까지 보수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예. 안보에 있어가지고, 뭔가 막힌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엔 그 세 가지 지역에서 전부 다 좀 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집권 가능성이 계속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인물에 의지하는 선거 이런 거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수가 다시 가치를 세워야 된다. 예. 사실 진보 진영 그 노력을 한 10년, 20년까지 해왔어요. 지금 보면은. 예. 그런데 그 환경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그런 다리 그 지지대들을 세우려고 노력해왔는데 보수는 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제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저는 그런 세 가지 영역 경제 안보 그다음에 그 교육에 있어서는. 보수 정책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세우는 그런 과정을 겪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후보님의 진단으로는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실은 보수의 위기는 시작되고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의견이신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수 정당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괴멸 수준으로까지 무너졌고, 예. 근데 지난 선거에서 이제 여전히 바른미래당이 그러니까 대한 세력으로 아직 선택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결국에는 정당 체계가 안 잡혀 있고 약간은 예. 어떤 특정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팬클럽 같은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될까요? 그 최대의 힘을 발휘해야 될 때 전혀 조직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그 당 조직 자체를 전면적으로 좀 예. 전투형 조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그래가지고 선거 나오면서 공약으로 걸었던 게 뭐냐면 정치인들 시험 봐서 거르겠다 이런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예. 솔직히 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인재풀이라는 것이 과거 새누리당 또는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인재풀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빈약합니다. 예. 근데 그에 비해가지고 또 그러면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기에 편한 구조인가?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예. 각자 그래도 당협위원장들 지역마다 다 있고 무슨 출마했던 후보도 다 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그것들이 또 하나의 기득권이 돼가고 있거든요. 예.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려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거르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 예. 사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보면은 시험 봐가지고 사람을 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아무리 예. 뭐 적성 평가를 하더라도. 그런데 예. 저는요 이 방식이 아니면은 결국에는 우리 잘 보면요. 저도 자유한국당에 옛날에 새누리당에 있어봤지만은. 절대 강제로 내려놓게 만들지 않으면 안 내려놓습니다, 정치인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이 선거일 수도, 선거에 낙선하면 내려놓는 것도 있겠지만은, 선거 이전에 내려놓게 하는 방법은 자질평가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뭐, 그, 시험 봐가지고 어느 정도 거른다, 민주주의나 헌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거른다고 했을 때, 꽤 걸러질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이 적성평가 시험 과목에, 제식 훈련은 없는데 그분들 잘하는 거 줄 서는 것밖에 없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식의 뭐 이건 제가 봐도 일시적인 처방이고 극단적인 처방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국민들이 그 뜻을 모아야 됩니다. 결국 예. 정치인들도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자. 계속 예. 줄 잘 서고 어디 가가지고 알량거리고 옛날에 보면 뭐 진박 마케팅하고 이런 사람들 예.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이 소명을 못할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이렇게 반은 예. 좀 농담이신 것 같았는데 상당히 진지하게 예. 예. 아마 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당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할 수 있는 좀 공정한 이제 그런 시스템이 예.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전히 지금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예.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들 의원들 간의 이 화학적 결합 여전히 안 되고 있잖아요.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 보관이 있으신가요? 결국에는 화학적 결합이라는 거는 원칙에 따라가지고 일들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바른미래당이 탄생한 게 2월인데 2월부터 그래도 적당히 굴러가다가 다들 행사에 나오고 이렇게 적당히 하다가 4월부터 갑자기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이제 뭐 좀 어떤 그 대선 주자가 그 자기가 이제 공천을 독점하려고 자기도 서울시장 선거 나갔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정당의 원칙 자체가 무너진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아니 우리 식구를 죽이는데 어떻게 내가 같이 일하냐 이런 식의 사실 인지상정이거든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런 어떤 무리한 마음을 갖고 이제 무리수를 두는 사람. 예. 대권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대권 조직 만들려고 바른정당의 경쟁자인 유승민 그 당시 대선 주자를 예. 사실상 좀 힘을 빼기 위해 가지고 유승민 그 대선 주자와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쳐내려고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예.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야심에 따른 정당 운영을 하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 당연히 그건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정도의 동질성은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패권주의라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 가지고 용기 있게 뛰쳐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럼 저는 그 용기 있게 뛰쳐나온 그 도전의식만으로도 공유되는 지점이 있다 보는데 예. 그걸 최대화하고 극대화하지 못한 다음에 오히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개파, 자파의 이익을 노리다가 초과상관 다 채워먹은 꼴이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정당 운영만 해도 충분히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인권, 그러니까 인간들, 그러니까 어떤 인력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세력이 이제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새로운 가치의 문제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다들 기대했던 거는 뭔가 안철수 대표가 상징하는 어떤 네. IT 아니면 스마트함 아니면 유승민 대표가 생각하는 논리 뭐 경제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결합돼가지고 최대의 시너지를 내는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의견을 내는 세력은 좀 적지만 그런 역할을 해주기 기대했는데 예. 이걸 보면 당 운영하는 거 보면 거의 뭐 구태보다 더 구호한 구태를 보였으니까 저는 예. 그 지점에 있어가지고 실패를 정확히 분석하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보수 진영발 정계 개편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데 예.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또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나왔지만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개혁이 되면 나는 당연히 자유한국당에 연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개혁이 참 안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을 나온 거 아니야. 개혁이 잘 될 거라 생각했으면 내가 왜 당을 나왔겠느냐. 예.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예, 저는 아직까지도 관점이 유효합니다. 지금 보면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들어가가지고 예.
별다른 소득이 없거든요. 시간 때문에. 지금.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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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